안녕하세요. 에니쌤이에요. 제가 처음으로 예배 들어가서 쉐기샵 연수가 하위권이었어요.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. 그 이후로 개인의 선생님께서 지적노트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.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아주 어렸을 때 지적노트를 적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적고 잊고 살았다가 다시 한번 적기 시작을 했는데요. 그 지적노트를 쓴 다음부터 등수가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바뀌게 됐어요. 노트를 어떻게 썼는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제 옛날 노트를 틀어서 가지고 왔어요. 제가 처음은 초등학교 때 개인 레슨 선생님이랑 썼던 지적 노트예요. 이때는 쓰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냥 바하고 센터를 한 번에 연결해서 썼어요.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봤을 때 이걸 어디서 들었던 지적인지 기억을 못해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. 이때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어요. 바하고 센터를 나눠서 쓰라고.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바 따로 쓰고 센터 따로 쓰고 선생님께서 코멘트도 달아주셨어요. 제일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쳐주시고 틀린 단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생님께서 수정해주셨어요. 이때 발레에 대해 좀 더 진지해지고 수업하기 전에 스스로 더 긴장하게 되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되게 많이 늘게 됐어요. 이렇게 하고 지적 노트를 알려주셨던 선생님이랑 헤어지게 되면서 제 기억 속에 잊고 살았다가 예고에 가서 다시 한번 작성하게 된 거죠. 이때는 다이어트도 같이 병행해가면서 했는데 이렇게 오 먹었고 지적받았고 이때는 바 따로 쓰고 센터 따로 쓰고 제가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파고드는 그런 성격이어서 이때는 달렸어요. 지금도 그렇고 아주 자세하게 적었어요. 이렇게 해야 나중에 봤을 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껴서 이렇게 하다가 운동도 추가를 하게 돼요. 달리기, 등동, 달리기, 세미기 이런 식으로 쓰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리고 체중도 적었어요. 마지막에 이렇게 그림도 그려가면서 했어요. 다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.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 충분히 적었어요. 제가 들었던 지적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하고 애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지적들이 아니고 새로운 지적들을 받게 되고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발레하는 사람의 태도를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제 유튜브를 보는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 지적 노트를 적어줬으면 좋겠어요. 끈기 있게 꾸준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.